이건 지난 1월 중순 기사인데요. 1월 중순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였는데 채굴자들의 평균 생산 비용이 약 3만 7천 달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채굴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7천 달러까지는 계속 채굴을 할 텐데 3만 7천 달러보다 내려가면 채굴자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채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굴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인 보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반감기까지 오면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는 주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시장에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아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채굴자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는 기존의 산업구조에서는 불가능했던 토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토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이더리움은 POS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새로운 코인이 분배됩니다. 시장에 토큰이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토큰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을 비트코인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시장에 비트코인이 100개, 달러가 100개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향기당 가격은 1달러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채굴자가 등장합니다. 채굴자는 채굴비 0.9달러를 들여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생산해냈습니다. 이 채굴자가 등장해 시장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내놓고 달러 한 개를 시장에서 빼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채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채굴비가 0.9달러를 들었는데 비트코인 한 개를 팔아 1달러를 가져가면 0.1달러 이득인 셈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1달러였는데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팔고 달러를 가져가서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총 101개, 달러는 99개 있으므로 개당 비트코인은 약 0.98달러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채굴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요. 실제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지난 1월 중순 기사인데요. 1월 중순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였는데 채굴자들의 평균 생산 비용이 약 3만 7천 달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채굴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7천 달러까지는 계속 채굴을 할 텐데 3만 7천 달러보다 내려가면 채굴자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채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굴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인 보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반감기까지 오면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는 주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시장에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아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채굴자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비트코인 설계상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테스트인 셈인데요. 이 반감기를 무사히 지나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확산되면 비트코인의 특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고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더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 장표는 전 세계에서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은 순으로 정렬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기료가 낮은 곳에 아직 비트코인은 채굴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 나라들에서도 채굴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더리움이 100개, 달러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한 개당 가격은 1달러인 셈이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스테이킹 풀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더리움을 넣도록 하고 이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보상으로 새로 생기는 토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제거하고 다른 데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월 말 현재 스테이킹 풀에 넣어둔 이더리움은 전체 이더리움의 약 25%인데 여기에 넣어두면 연이율 약 3%의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사용자의 수수료로 소각되기도 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생기는 이더리움과 수수료로 소각되는 이더리움을 비교하면 소각되는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 시장에 토큰이 어떻게 풀렸는지 초기 분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채굴이 시작되었고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 것은 2009년 10월이기 때문에 약 1년여간은 시장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공 이후에 나타난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장표는 이더스캔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은 약 1억 2천만 개입니다. 항목을 자세히 보면 그 중에서 약 7,200만 개가 제네시스 블록에서 출시와 함께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블록 생성 보상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초기 분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요. 이더리움은 2014년 7월 22일에 토큰 세일을 하였습니다. 최초 2,700만 개를 발행해서 6천만 개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졌고 재단과 팀은 600만 개씩 가져갔습니다. 토큰 세일 물량 6천만 개는 개당 약 0.31달러, 우리 돈으로 400원에 판매를 해서 총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억을 모금했습니다. 시장의 토큰 가격을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POW, POS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토큰을 분배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살펴볼 텐데요. 디파이를 포함해 다양한 알트코인은 제각각 비전이 있겠지만 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이 제시
제시하는 것은 블록체인은 돈을 프로그래밍하게 해주었고 이 돈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사람의 행동을 선한 방향으로 프레이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용해 행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 세계 곳곳에 비트코인의 특성을 파악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구매를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따르자면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 코인의 대체 코인이라는 뜻이 알트코인에서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제가 시장에서 토큰과 달러가 유동화된 형태로 매칭돼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협력하는 것은 홀딩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은 토큰을 파는 것입니다. 둘 다 홀딩하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1,1로 표현하였고 한 명이 팔고 나가면 그 사람은 플러스 1이고 홀딩한 사람은 가격 하락을 맞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하였습니다. 둘 다 판다면 그 과정에서 토큰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둘 다 큰 손실을 보게 되고요. 마이너스 3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선택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협력보다 강한 협력, 바로 초협력인데요. 블록체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초협력을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스테이킹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테이킹은 유동화된 형태로 토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떨어뜨려서 쉽게 팔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홀딩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시장 진입자는 기존의 토큰 홀더가 얼마나 많이 스테이킹 했느냐를 통해서 이만큼 물량은 시장에 나오고 이만큼 물량은 시장에 나오기 힘들겠구나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에 따라 토큰을 매수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토큰에 대해서 초협력을 한 사람들, 예를 들어 스테이킹한 물량이 많을수록 가격 상승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토큰 매수세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토큰 보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요. 이것을 3,3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가지 가정을 넣어 만든 매트릭스지만 이렇게 설계대로만 된다면 토큰을 매개로 한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스테이킹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포컬 포인트인 셈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3,3은 지난 2021년 디파이로 대표된 불장에서 올림푸스 다오가 제시했던 디파이 2.0의 컨셉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알트코인 가격 형성을 단순화한 모델을 통해서 관련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 A는 토큰 100개를 만들어서 시장에 10개를 유통합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금액 10달러도 시장에 매칭시켜 유통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토큰은 10개, 달러는 10달러가 있게 되고 토큰당 가격은 약 1달러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토큰 10개를 유통량이라고 하고 유통되는 토큰을 현재 가치 1달러로 환산하는 것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유통된 토큰과 유통되지 않은 토큰을 모두 합친 것을 완전 희석 시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시장이 풀린 10개와 시장이 풀리지 않은 토큰 90개를 현재 시장 가치 1달러로 환산하면 100달러가 됩니다. 코인게코에서 대표적인 레이어2 메인넷인 아비트럼을 통해 주요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통량 1과 현재 가격 2를 곱하면 시가총액 3이 나옵니다. 여기서 4번 총 공급량은 시장에 이미 있는 물량과 시장에 아직 풀리지 않는 토큰 물량의 합인데요. 총 공급량 중에서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의 비율이 바로 5번입니다. 0.25%로 하면 27%가 현재 시장에 풀려있다는 말입니다. 최대 공급량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시스템적으로 발행이 가능한 최대량입니다. 거버넌스 투표 등을 통해서 이미 발행한 총 공급량에서 추가로 더 발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토큰이 풀리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토큰을 분배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토큰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큰을 분배받은 주체는 그 이상의 달러를 시장에 끌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 주체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토큰을 분배받습니다. 팀은 프로젝트 빌딩 등 모든 것을 총괄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불확실할 때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트레저리는 토큰 홀더 등 설계한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사용하고요. 프로토콜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활동에 대해 커뮤니티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반 리테일 투자자는 퍼블릭 세일 단계에서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배는 프로토콜의 가치 향상, 다르게 말하면 시장의 달러 유치를 통해 토큰 가격 상승과 연동되도록 설계됩니다. 토큰을 분배받은 주체 중에서 퍼블릭 세일 물량과 커뮤니티 인센티브 물량은 보통 초기부터 시장에 풀리는데요.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투자자 물량과 팀 물량은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공급량이 100개인데 초기에 퍼블릭 세일로 토큰의 10%, 그러니까 10개가 시장에 풀렸고 시장에 10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큰의 가격은 1달러죠. 아직 토큰을 받지 못한 주체는 투자자와 팀인데 이들의 물량이 한 달에 10개씩 풀린다고 생각해보면 그 다음 달에는 시장에 토큰이 10개 더 풀려서 20개, 달러는 10개가 있으므로 토큰당 가격은 0.5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 달에 또 토큰 10개가 시장에 풀리면 토큰 30개, 달러는 10개니까 토큰 가격은 약 0.33달러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달러로 더 유치하지 못하고 토큰이 풀리기만 하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이것은 토큰을 분배받긴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팀, 투자자 등 주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해서 토큰의 가격을 상승시켜야 할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시장에 달러가 더 들어와 토큰 가격을 올릴 것이고, 유망하지 않으면 있던 돈도 빠져나가서 토큰 가치는 급락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의 비즈니스 모델, 유틸리티,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대략 이런 비율로 각 주체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장표는 주요 메인넷들이 최초에 토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 여부와는 별개로 토큰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해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